저희 숙소에는요, 뒤쪽으로 큰 마트가 있어서 저쪽에 있는 마트에서 잠을 보고, 그 옆쪽에는 또 와인, 술 같은 거 파는 데가 있고, 또 옆가게에서도 와인이랑 술이 팔고, 또 옆가게에서도 와인이랑 술을 팔고 있어요. 술 먹지 않는 우리에게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숙소랍니다. 이제 저희 숙소를 구경시켜드릴게요. 저희 숙소는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거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로 올라오세요. 몇 층? 가마리 줘봐. 귀여워. 아빠. Bye. Have a nice day. 저희가 서른 살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말이에요. 자, 들어가 볼까? 여기가 저희가 한 달 동안 살고 있는 숙소입니다. 제가 지금 구경시켜 드릴게요. 옷은 여기에 걸고. 아, 여기 부러졌는데? 여기다. 여기는 저희가 카라프에서 장보고 온 영수증을 모으고 있어요. 적게 사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발장이 없어요. 아무래도 유럽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바닥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신발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쪽 공간에다가 따로 신발을 이렇게 두고 있고요. 여기 입구 쪽에 히터가 있어요. 되게 따뜻해요. 하나 있고 침대 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총 두 개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남편의 전용 공간? 충전기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쪽에서 다 놓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쪽에 짠! 저희의 주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집을 보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딱 보이는 게 이거더라고요. 어, TV구나. 근데 이게 TV가 아니었어요. 짠! 이 TV가 아니고 연기 흡입기가 있어요. 요리하면은 항상 이걸 켜놓고 하는 편이고요. 이 집에 왔을 때 원래 냄비가 두 개, 프라이팬 조그만 거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요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까르푸에서 13,000원을 주고 큰 후라이팬을 샀어요.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짠! 우리의 먹거리 공간? 포트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티랑 커피를 사서 먹고 있어요. 조지아가 커피숍이 많지 않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요. 이게 한 4리라? 5리라 정도 됐거든요. 1.5리라짜리도 있어요. 1.5리라면은 얼마냐? 한 6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 근데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와인. 이 와인은 저희가 스테이크 재우려고 산 와인인데 같이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술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었어요. 조지아가 와인이 되게 유명하대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쪽 수납 공간에도 냄비가 조금 있고요. 냉장고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이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뚜렙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단백질이래요. 당 이건 0.2%짜리인데 3% 2%짜리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트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아침으로 주로 여기랑 요거를 넣어서 견과류랑 과일을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정말 꼭 드셔보세요. 동남아 국가에는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유럽 국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있었고 러시아에 갔을 때 있었고 그리고 여기 다행이다. 어쨌든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주방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소파는 침대 겸 소파예요. 저희가 밥은 이쪽에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쪼그려서 먹고 있고 식탁은 따로 이쪽에. 이쪽에 저희가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업이라고 해봤자 딱히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 작업을 하는 정도인데요. 언젠가는 여기서 저희가 같이 책을 쓰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는 저희 겉옷이랑 여태까지 함께 고생했던 우리 배낭들을 모든 짐을 빼서 다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공간은 침실이에요. 스프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꼬리뼈가.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불이 단독이에요. 혼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그런 이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히터 겸 에어컨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에 히터가 하나 더 있어요. 잘 때 춥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을 보여드릴 차례예요. 지저분하셔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빠람빠람. 엄청 깨끗하죠? 엄청 새집 같지 않아요? 화장실이 지저분한 숙소가 되게 많아요. 트빌리시 보면은 집 구할 때 보시면 정말 아 여기가 정말 좋은 거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샤워 커튼 따로 있고요. 여기 저희 6kg짜리 세탁기가 있어요. 아, 아쉬운 점이 휴지통이 없어요. 휴지통이 없어서 저희가 저렇게 비닐봉다리를 매달아서 쓰고 있는데 불편함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보너스 공간. 이 집을 골랐을 때 저희가 다른 집도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 커튼, 안막 커튼이. 어때요? 전망좋죠? 높은 건물이나 막 그렇게 화려한 야경은 아닌데 여기가 은은한 그런 야경이에요. 여기서 밤에 별도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삼각대 설치해놓고 타임랩스 해놓고 별을 보면은 진짜 이게 힐링이구나, 조지아에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와 좋다. 안녕하세요. 안쪽에 앉으세요. 제가 티베리스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숙소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아, 숙소는요,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되게 많이 살펴봤거든요. 되게 많이 에어비앤비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정도의 집은 없었어요. 가격대도 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아는 지인분이 트빌리시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렇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이런 곳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트빌리시에서 한 달 살게 하고 싶어서 숙소를 좀 알아봤는데 금액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한 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인가요?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숙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 저희가 이 숙소를 정말 저렴하게 구하게 되었어요.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관리비, 인터넷 이 전부를 포함해서 저희는 한 달에 $350에 이 숙소를 결제했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1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1달러면은 저희가 치앙마이 호스텔에서 지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저희한테는 아주 딱 완성만큼의 숙소였던 거죠. 하루에 $11 꼴이면 진짜 저렴하네요. 사실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금액대가 좀 저렴한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숙소들은 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외곽 쪽에 위치해 있었더라고요. 이 숙소도 그러면 혹시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버스 타고 10분 정도 가면은 이제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올드시티를 갈 수가 있고요.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늦게 그냥 천천히 가면은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 가면은 전철역이 있어요. 전철을 타고 두정거장을 가시면은 올드시티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쪽 위치가 더 좋은 게 시끄럽지 않고 테라스 풍경 보셨다시피 조용하고 시골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마트도 있고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 나가면 큰 까르트 마트가 있기 때문에 한달 살기 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달 살고 있는 트빌리시 숙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